장갑차랑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과연 장갑차를 폐차시킬지 아니면 장갑차가 반짝반짝 빛나게 세차를 시켜줄지 두고 봅시다. 자, 장갑차가 저한테 이걸 썼습니다. 아, 실수했다. 아. 아, 방금 연습기 들어갔으면 이겼는데, 아. 방금 연습기 들어갔으면 이겼거든요? 킹은 잘못 골랐는데, 제가 다시 시작해도 돼요? 아, 갑을! 이게 갑을 먹어요. 소리 이상하게 되는 거. 아, 갑을! 바보냐? 와우. 이제 나가서 망치네 게임을. 끝에 6단계 나가서 게임을 망치네. 저거 때릴 줄 알았는데. 다음 달부터 실전에 배치되는 한국형 장갑차가 출고됐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갑차는 아직 경기 아쉽대잖아. 형들이 좀 스폰서 줘. 전설형 서륙전의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이겨보겠습니다. 분노의 K다 이 새끼야. 많이 밟았냐? 많이 밟았냐? 아, 야 여기서도 무한을 쓰냐? 이런 무한도 쓰네. 야! 시작하자마자 천국의 계단 맞고 뒤질 뻔했네. 진짜 나 이 새끼야. 찢어라! 찢어! 찢어! 찢으라고! 찢어! 찢으라고! 극한의 싸움이다! 야!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야! 아 1프레임이! 아 진짜 안장하긴 1프레임이라 진짜 씨. 고 많았어. 준우승 축하. 고생한 장갑차한테 영상 편지 한번 가져와.
아, 갑차야. 람보르기니 콤보 쓰느라 수고했다. 그거 뭐 킹 오브 3일만 해보면 다 쓸 줄 아는 건데 너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네가 길을 먼저 모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존나 멋있는 것 같아. 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킹 오브 시리즈는 할 줄 알... 그런데 아무튼 2000에서는 너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아서 잘 된 것 같다. 너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근데 아무래도 너도 내가 보기에는 최번개 잘하는 유저들한테 좀 더러운 꼴 좀 당할 것 같거든? 왜냐면은 전훈이랑 린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최번개는 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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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잘 도망다니니까.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나도 뭐 이런 픽 말고 나도 최번개랑 린 무한 맞짱으로 너를 찾아올게. 또 하라고? 아니 장갑차한테 돈 보내주는 거 되게 짜증나는데. 그게 내 돈이 아닐지라도 짜증나는데. 또 해? 회장 또 하라고? 너랑 불만 지금 돈 잃는 각이야. 됐어 하자 그럼. 후라이야 가래! 나이스! 실수했구나 갑차야. 왜 그렇게 멋들어진 콤보를 쓰려 그러냐? 그냥 약발만 하지. 와! 마이 만세! 안 돼! 내 마이를 밟지 마! 내 마이를 밟지 말라고! 아, 잘했다. 물개 박수. 아이씨. 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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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게 안 나가냐? 안 나갈 게 따르지 이게 안 나가냐? 아유 진짜 리듬 게임이야? 리듬 게임이야? 아유 지겨워 진짜. 아유 진짜 그만 좀 하자 그만 좀. 제가 나중에 픽 다시 좀 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이 새끼랑.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뭐 재미는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재미가 있었다 그러면은 족합니다. 뭔가 진짜 순수 킹 오브 실력으로 무한맨을 이겨본다 이게 이런 게 좀 재미가 있었다면은 제가 뭐 보람이 있습니다.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